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스 대표 우상범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고용하이장님께서 좋은 기회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메이커스는요, 너와 나 합쳐서 우리를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처음에 제가 이제 요즘 청년 실업률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 문제들을 우리 직접,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대학생들이 자꾸만 뭔가 포기하는데 그 속에서 대학생들이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이래서 저희가 컨텐츠들을 개발했습니다. 컨텐츠들은 뭔지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컨텐츠들을 생산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제 꿈포인트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컨텐츠 중에 이제 대학생들 돈을 벌어서 대학생들 동아리 지원비나 학생회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멘토 멘티들을 만들어서 매칭하는 행사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지금 밀고 있는 게 소셜토크 콘서트라고 커피 두 잔 값에 청년과 뭔가 멘토 그리고 아티스트가 소통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방에서 현재 9월에 시작해서 4차까지 지금 12월 1일 하고요. 2100석 전석 계속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 속에 학생들이 들어야만 하는 강연들을 어떻게 보면 끼어팔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라도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식을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분위기를. 그래서 이런 행사를, 저희 행사 사진들이고요. 저희 행사 때 줄 서는 학생들 모습입니다. 한 1,500명 정도가 저게 줄을 서는데요. 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독도의 날 때 저희가 직접 사비를 투자해서 독도의 날에 한 1,000명 정도 학생을 모아서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추가한 시스템은요, 여기 1단계 사업화에서 이렇게 추가한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인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 여기서 만 원을 쓰면 1,000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기존의 포인트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대상이 대학생입니다. 20대.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만 원을 쓰면 1,000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업주는 그 1,000원을 줬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1,000원을 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포인트가 동그랗게 돌아가고요. 학생들은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저희의 지원 사업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하니까 당연히 가맹점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8월 동안 두 달 동안 500군데를 돌았어요. 그래서 한 가게에다 사장님을 한 5번 정도 봤는데, 이제 만나면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오지 말아요. 근데 그 중에 66개를 얻어냈습니다. 돈을 내겠다. 카드를 하면 7%만 내겠다, 대신에. 대신 10% 주겠다. 너네가 확실하면. 대신 효과를 못 보면 돈을 내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가맹점을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가맹점에 대한 투자만 받아서 1호점을 12월 20일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12월 28일에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가게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온라인 쇼핑몰 홍보할 거냐. 저희 공연 상품들이 지금 올해 5회까지 했는데 내년 목표가 30회입니다. 대구 지역, 부산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까지 합쳐서. 30회 하는 게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3달 만에 5명에서 5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석 매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매전 매진됐고 앞으로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현해서 수익을 구하고요. 지금 진행 상황을 보시면 이런 컨텐츠들을 해서 현재 66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1호점도 20일날 오픈합니다. 이거 커피 맥주라는 것을 직접 프랜차이즈 회사가 개발을 해가지고요. 공동으로. 그래서 독자적인 뭔가 브랜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커뮤니티를 안고 2단계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양준철 대표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희도 모임 커뮤니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만 개 이상의 모임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공연장에 오는 친구들이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직접 MC를 봅니다. 항상. 너네가 여기 와서 모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광화문을 해서 창업을 하고 싶다. 창업 캠프에 들어가고 싶다. 광화문 창업을 치면 오늘 행사가 바로 뜨는 겁니다. 내가 어디 삼겹동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 삼겹동 축구를 치면 그 동아리가 뜨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저희가 직접 영업을 하는데요. 제일 좋은 것들이 3월 달에 동아리 신입생들을 신청 모집받습니다. 그 사이트를 저희가 동아리 회장하고 연합을 해서 직접 우리가 후원하겠다. 너네 학교에. 동아리 학교에 후원하겠다. 대신 너네 모임은 신청은 무조건 우리 사이트에서 받아라. 그리고 그 학생들을 토대로 멘토 멘티의 매칭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온라인상에서 그 학생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페이스북과 같은 공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따로 보지 않고요. 이 1단계 사업이 전체적으로 토크 콘서트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커뮤니티를 확보하고 패스트북 전략을 써서 부산, 서울, 지방 전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거 준비하는데 드는 기간이 한 3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행사를 티켓을 매진하는데 걸린 시간은 일주일 정도입니다. 일주일 정도고 홍보는 3주 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달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 팀을 만들어서 부산, 서울까지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프랜차이즈 오픈 예정이고 쇼핑몰도 오픈 예정, 가맹점 현재 66개 시범 운영 중이고요.
모임은 기획 단계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내년에 콘서트 30회, 프랜차이즈 25점 돌파, 쇼핑몰은 공연 상품을 믿기로 학생들 유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멘토분들의 말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양주시대 통해서 들어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멘토를 해도 되나 싶은데 사실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온오프믹스, 위즈덤, 마이크팩트를 다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힘들어요. 예, 다 힘든데 좀 나아질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제가 세 개 회사 다 처음에 엄청 힘들었고 죽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이제 좀 잘 돼가는 듯이 보이고 있는데 예. 이 비즈니스를 왜 선택했는지 되게 궁금하고 이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잘 돼가는 곡선으로 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지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제일 자신 있었던 부분이 저는 영업이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고 네. 내가 이런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 사실 토크 콘서트도 인터파크에 올린 것도 아니고 아무데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려서 2,100명을 길에서 담았습니다. 네. 2주만.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열정을 가지고 대학생들 다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서트마다 제가 직접 MC를 보면서 이런 모임 커뮤니티가 있다. 여기 올리면 우리가 오늘 너 동아리를 개최하겠다 앞으로. 이런 협약을 맺고 계속해서 함께 커가는 형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플랫폼을 돕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어서 네. 처음에 사실 2억 원의 투자 제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토크 콘서트만 보고 이제 제안하셨는데 지금 그거 있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사실 고려했습니다. 저희가 받지 않고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이제 토크 콘서트는 저희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콘서트도 네. 영원으로 시작해서 이까지 왔으니까 부산 지역에 가서 부산 지역에서 1회 정도만 리스크를 안으면 100% 다시 구매할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 다 모아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직접 모임 홍보하고 활성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동아리를 처음에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동아리를 신청하는 질문을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예. 플랫폼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플랫폼으로 가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둘 다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하면은 제가 걱정할 건 아니네요. 네. 그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하는 학교인지 정말 이 사업을 잘 키워서 아들한테까지 물려주고 싶을 만한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후자는 그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실 속에 지금 대학생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 필요했고 그리고 이런 걸 했을 때 대학생들 충분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하지만 돈을 번다면 제가 가지려는 생각은 사실 저희 팀원들이 하는 말이 돈은 언제 벌 거냐고 하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나누고 학생들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면 그때 오는 성취감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예, 그것에 만족을 상당히 느낀다고 그 사업적인 거 아닌데요. 예. 저 다 90년대 학번이라 예. 요즘 대학생들은 왜 그렇게 멘토를 찾나요? 멘토를 찾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멘토가 제가 인터뷰해 본 바로는 예. 스펙 쌓기 바빠서 동아리 활동을 안 한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옆에 있는 과 선배, 동아리 선배한테 물어보면 될 거를 거창한 멘토를 찾아서 따로 들어야 되는 이러한 시대적인 현실이 있다. 예. 라고 들은 바가 있는데 맞나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멘토들이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멘토들이 날 끌어줄 수 있다. 아니 그거는 어느 시대나 일반적인데 예. 왜 요즘에 이렇게 멘토의 열풍이 부는지가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요. 이런 멘토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불안한 미래를 의존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 더 불안해하는 대학생들은 그쪽에 약간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되게 쓸데없는 잡담이었는데 그 강의사님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저희 세대는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뭘 배운 적이 없는데 친구들은 다 포스터리고 과외도
한치부린지라 관성과가 아닌가 이제 개인의 공통점. 한 가지 예 질문인데요. 예. 그 멘토들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예 비싼가요 아니면 뭔가 뭐 금품을 물주는 뭐 이런 두 가지 금액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